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쳐서 주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팀이 이기고 그런 생각만 하지 뭐 못 친다고 그런 생각은 먼저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죠, 항상. 어느 정도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거를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때는 제가 몸에 힘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힘이 준지도 모르고 어쩔 때는 제가 스코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을 하게 돼요. 주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더 웨어플라이나 그런 걸로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웨어플라이 쳐야 될 상황에 내야 땅볼이 나오고 내야 땅볼 쳐야 될 상황에 웨어플라이가 나오고 하니까 그걸 주자 득점권 찬스에 있으면 그냥 좀 더 힘을 빼고 주자가 없다 생각해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치려고요. 이걸 무조건 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게 결과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 이거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 하던 대로 해가지고 치면은 우리 팀 이기는 건데 뭘. 첫 번째로 내가 긴장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긴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긴장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호흡을 저는 좀 많이 가라앉히는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뭐 좋아하는 노래를 혼자서 부른다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그 기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오히려 찬스가 걸리면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이제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험들을 쳤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제 성적에서 자기가 문제를 맞췄을 때 좋았던 생각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분으로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한순간 그의 행복감 때문에 그 시련이 길고 길수록 그 행복감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그 환희는 좀 더 그 평범한 것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득점권에서 쳤을 때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거는 저희 타자들이나 투수들이 삼진 결정적일 때 삼진 잡았을 때 그 느낌은 본인만이 알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시험인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운동선수가 몸이 굳는 것처럼 뇌도 굳을 것 같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공부하셨던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수능을 쳐봤지만 많은 긴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 노력을 해서 하루에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차분히 풀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수능 본다고 저한테도 팬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기억나는데 올해 수능 잘 보시길 바라고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긴장하면 또 답이 생각 안 나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수능 보시고 또 기억이 안 나면 3번으로 찍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3번을 찍어서 대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생각이 안 나면 3번. 화이팅! 근데 수능은 자기가 못 치면 끝나는 거잖아. 뒤에 사람이 쳐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그래도 좋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못 찍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은데.